어, 어디서 화살, 화살이가? 장예슬! 장예슬! 어, 이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? 아, 이것이 아, 그게 아니라 장예슬 배신자. 从哪里开始出了点问题呢？到今天早上，哦不，到昨天都还很开心。啊，这是真的。 害怕不适应，担心了很多。暖炕也不错，氛围也很好，身心都得到了治愈的感觉。但最棒的还是这景致，太美了！古宅体验活动申请的实在是太对了。哦，都这个点了，哎呀，快看一下今天的日程。先在摩萨姆村转一圈之后再去人参市城的话，得抓紧时间了。 果然旅行还是要我一个人，好久都没有这种感觉了。哼，没眼色的一动，臭显摆什么？我一个人也可以学到很多东西。 일동, 너만 잘났냐? 나는 더 잘난다. 屋顶的模样都不一样呢，这是茅草屋顶，好特别呀，圆咕隆咚的，像一栋。啊，我在说什么呀？我又没做错什么，为什么心里会觉得不舒服呢？ 早知道就一起来了，讲着讲那，讲的挺好的。张月子，嗯，哦，我听到后座里个，一动。Come on, hey, mommy, come on, hey, daddy,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? 说曹操，曹操到，谁都不知道，偷偷一个人来，他是怎么知道的？ 내가 얼마만큼 준비를 많이 했는데 유선씨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경북에 대해서 공부하고 답사하고 내만큼 또 경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? 미안해요 일동쌤. 됐거든요. 나 바쁜 사람이거든요. 비켜요. 아 미안해요 진짜 그. 괜히 신세지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. 화 풀러요. 됐어요. 어서 비켜요. 아, 나가는 길 이덕인데요. 네? 일로 가야 돼요? 네. 알았어요.
폭포도 다르게 보여요. 와, 너무 멋져요. 그쵸, 이도 씨? 그럼요. 자연은 언제나 멋있죠. 자연은 배신을 안 하거든. 그러니까 역시 응? 자연이 인간보다 낫다 그러죠. 장여설, 이 배신의 아이콘, 내가 호락호락 넘어갈 줄 알고. 눈에는 눈, 이에는 이, 배신에는 배신. 두고 보자, 장여설. 아, 이동쌤, 여기 풍기가 인삼 유명하다면서요. 뭐 풍기하면 인삼이라고들 하는데 내가 뭐 잘 아나 뭐. 아, 일동쌤, 왜 그랬어요? 아, 이제는 학생이시오? 이제는... 저기 인삼 글자 보이네. 에휴, 샵신이야. 인삼 시장이다. 인삼 냄새. 쌤, 너무 향긋하지 않나요? 아이, 뭐 인삼 시장에서 인삼 냄새 나는 게 당연한 거지. 인삼 시장에서 뭐 장미 향이 나겠어요? 아, 중국에서 옌푸더 인삼은 불러 장승의 명약이라 했어요. 그 중에서도 거려 인삼은 명품 중의 명품이었어요. 와, 이거 좋다. 이모, 이거 얼마예요? 그거는 이제 32,000원. 아, 잠시만요. 아니, 언제 봤다고 이모예요? 아니, 이런 조카 주제겠어요? 아니, 얼굴 딱 보면 차이가 안 나는데 무슨 이모야, 친구구만. 아니, 우리 동생같이 보이는데? 아이, 허허허허허, 我忍. 이동생, 배 한 거 봐요. 배? 어딜 음식으로. 나 윤일돈 음식 하나로 꺾이는 그런 쉬운 남자 아니다. 오늘은 제가 쏠게요. 뭐 정말 사겠다면은 뭐 또 뭐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뭐 따라는 가겠지만. 그럼 따라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뭐 드시겠습니까? 아, 어제 제가 예약하던 그거 1인분 더 추가해서 주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저 대구에서 오신다는 분. 예, 예. 예, 음식 맛있게 해서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울른다더니 네 번째 여행에 도사가 다 됐네. 그런데 이 씁쓸함은 뭐지? 일동 씨, 여기 다녀간 사람들 평이 좋더라고요. 아직 먹어보지 않았지만 감이 딱 봐요. 일동 씨 맛에도 맞을걸요? 남이 맛있다면 맛있고 맛없다면 맛없는 그런 쉬운 입맛 아니거든요. 아, 네. 찬 나왔습니다. 준비할게요. 네. 아니, 이것은 과학을 넘어선 조상님의 손맛. 장아찌, 신선한 재료와 정성, 그리고 시간.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비로소 맛이 든다는 아주 까다로운 녀석이지. 이도지, 새콤 달콤하니 맛있어요. 크게 짜지도 않고 한번 먹어봐요.
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쉬운 입맛이 아니 맛있다. 맛있죠? 장녀설, 소 뒷걸음치다 쥐잡은 것이냐? 아니면 진정 맛의 도 같은 것이냐? 아, 이 집 찾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주 물어 어렵게 찾았다고요. 네, 준비한 숙성삼 닭집 나왔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예. 우와, 드디어 나오다. 아마 이것도 맛있걸요? 내 마음을 쫙 닦았다 내 마음을 쫙 닦았다 내 마음을 쫙 닦았다 간장으로 졸였나? 거부할 수 없는 이 냄새. 장녀설, 이 고단수. 닭 앞에서 영혼조차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을 노리다니. 어라? 그런데 왜 안 먹지? 아이, 선생님 먼저 드셔야죠. 주인 师傅 이티. 자, 선택권 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는 부위 먼저 드세요.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다 있군. 육식녀 장녀설이 양보를 하다니. 그래, 너도 미안했겠지. 나로서 마다할 이유 전혀 없다. 그 배려 받아주지. 아니, 이 맛은. 反正就这一天，我完全可以让步。看表情，气已经消了一半了。 구수하면서도 촉촉한 이 살결, 육질의 3분의 1, 차지도 넘치지도 않는 양념에 스며들기, 짜지도 않고 딱 알맞다. 엄마의 손인가? 뭐, 간은 맞네요, 간은. 에이, 맛있으면서! 못 먹을 맛은 아니다, 이거죠. 이제 좀 솔직하게 말해요. 5점은 먹고 받아주려 했는데 고기 한 점에 무너지다니. 윤일도, 넌 쉬운 남자였구나. 여설씨도 드세요. 네? 맛있네. 그럼 쌤도 맛있게 먹어요. 예. 호불호가 가장 많다는 가슴살. 하지만 닭가슴살에 정복해야 닭의 참맛에 다가갔다고나 할까? 그 어느 양념을 찍어도 흡수할 수 있는 포용력.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한 이 터벅살. 제맛이다. 在韭菜上适当的抹上辣椒酱包着吃也好吃 柔嫩, 像是在初夏遇见了清新的春日一般. 마지막 세 번째 장아찌. 신의 한 수 장아찌가 남았지. 치킨에 치킨무가 있듯이 이 집에선 장아찌가 있다. 그래, 이 맛이야. 그러고 보니까 야, 양념이 참 잘 된 것 같네요. 좀 특별해요. 그쵸. 여기에 인삼 들어간대요.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맛인 것 같아요. 닭 냄새도 안 나요. 인삼? 나는 느끼지 못했는데 다시 양념 맛을 볼까? 놓쳤다. 이런 쉬운 입맛 같으니라. 숙성삼이라는 말까지 들었건만 전혀 알아채지 못하다니. 지금껏 간장의 짠맛과 닭의 잡내를 잡아주는 것도 바로 인삼이었구나. 아, 제가 그 인삼이 들어갔다는 걸 깜빡하고 놓쳤네요. 이거 숙성삼 딱찜이잖아요. 말 그대로 숙성삼. 인삼을 숙성해서 쓴맛이 없애고 단맛을 살리는 거죠.
오, 제법인데. 아, 배부르다. 쌤, 우리 다음 여행 어디로 갈까요? 에이, 쌤은 무슨 이제 뭐 6시 혼자 가도 충분하겠구만. 아, 그래도 일동생만큼 맛있게 야기 주는 사람 없잖아요. 하긴 뭐 내가 아, 이런 쪽에서는 좀 특별한 또 가이드가 될 만하지 또 내가. 아,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. 네. 어떻게 알았어요? 저 몰래 왔는데. 아, 그거? 아이, 뭐 다 아는 방법이 있지 뭐. 에? 내가 근데 맨입에 해줄까나 그 말을? 여기도 가고, 여기도 가고, 여기도 갔네. 날 따돌리고 혼자서 장였을 이 배신자. 남자가 온유월의 한을 부르다 얼마나 치사해지는지 보여주겠어. 가만 있어보자. 아직 요 외나무 다리는 안 갔네. 그럼 다음 행선지는 외나무 다리. 그래, 기다려라 장녀설 배신자.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